하는 영상을 연어 언박싱으로 시작해요. 아이스팩과 드라이아이스로 콩콩 얼어붙은 연어. 해동하여 바로 먹을 수 있는 연어예요. 깔끔한 비주얼. 흐르는 물에 5분 해동. 그 사이 냉동실에서 꺼낸 베이글. 이렇게 데워볼게요. 초파 썰고 파프리카 썰기. 크림치즈 4큰술. 초파 4작은술. 알룰로스 1작은술. 알룰로스 1작은술 추가. 베이글이 바삭하게 구워졌어요. 초파 크림치즈 약간. 로메인 먹을 수 있는 만큼. 초파 크림치즈 몽땅 올리기. 네이버에서 훈제연어로 검색하시면 수산팜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전 제품 최근 생산 일자로 1년까지 냉동 보관이 가능해요. 연어 자체에 소금을 더해 훈연한 프리미엄 연어. 케이퍼도 올려줄게요. 따 준비하고 연어 베이글 오픈 샌드. 아삭한 야채와 함께 엄청 부드러운 연어 맛. 냉동 훈제연어가 맞나 싶게 엄청 깔끔하고 신선해요. 이번엔 연어 샐러드로 즐겨볼게요. 야채 2줌 씻어서 물기 제거. 블랙 올리브 약간. 파프리카. 로즈데이에 못 받은 꽃을 이렇게 보내요. 맛있겠죠, 연어꽃. 호스 레디쉬 소스 군데군데 뿌려줄게요. 연어 샐러드 완성이에요. 이건 스파클링 와인에 어울릴 것 같아요. 세 번째 요리는 연어 오이롤. 슬라이스한 오이에 크림치즈 바르고 돌돌 말아줘요. 가운데에 케이퍼 하나 올리기. 오이 크림치즈 조합은 당연히 맛있어요. 연어 좋아하시면 만들어보세요.